안녕하세요. 빅토리 주식 TV가 어느덧 구독자 2,000명에 도달했습니다. 새로 구독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기존의 구독자분들도 근황 궁금하실 테니까 공개하는 게 예의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액 단타 계좌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매 중이고요. 계좌 공개는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휴 때할거 없을 때 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이벤트성으로 합니다. 맨날 공개하는 콘텐츠도 했었는데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매매가 꼬여서 지금은 안 하고요. 계좌 공개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주식 유튜브 채널인데 저의 말에 신뢰성이 가는지 안 가는지 이제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할것 같아서입니다. 물론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야 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어느 수준인지는 이제 아시겠지만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초보는 벗어난 상태다, 뭐 중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신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계좌가 곧 실력이다라는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저 아직 깡통 안 찼다고 신고를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계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계좌 공개는 했으니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콘텐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HLB에만 집중하시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제 채널이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 첫째로 내 단타 매매 영상, 둘째로 고수들 매매 분석, 셋째로 호가창 분석, 그리고 넷째로 현재 진행인 HLB 분석입니다. 갑자기 제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구독을 눌러주신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뭐 소정의 상품권이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고요. 꼭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 진행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뭐 얼굴 공개, 계좌 공개, 수익 매매 공개, 뭐 인공지능 분석 등등 이제 자잘한 컨텐츠들을 이제 있어 왔는데요. 계속 진행되는 것과 이제 사라지는 컨텐츠의 차이는 시청자들 반응과 저의 흥미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다 만족을 해야 이제 계속해서 하는데요. 제가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반응도 괜찮은 게 현재는 HLB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HLB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 하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물론 HLB는 공부할 게 남아있는 한 그거는 다 끝내고 또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분석을 할 거니까 당분간은 이대로 가면서 이제 지금 새로 이제 시작하려는 게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뭐 조금 더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 하려는 게 뭐냐면 고수의 매매 분석입니다. 최근에 이제 요청도 있었고 이제 저도 이제 그만 나태하고 다시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이름을 언급하기가 힘들다는 건데 이건 제목에 그냥 이니셜로 할지 아니면 그냥 고수매매 분석이라고만 이름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봐야 알겠네요. 호가창 분석도 반응이 좋았던 것중 하나인데 지금은 제가 조금 질려서 다시 공부하고 싶을 때쯤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것도 맨날 똑같은 호가창 차트 보면은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낼 건데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채널은 원래 시작부터가 제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 매매하거나 공부한 영상을 저장해 두는 용도였습니다. 지금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달라진 점은 저와 같이 공부하는 구독자님들이 생겼다는 것이겠죠. 제가 성장하는 만큼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반드시 그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빅토리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